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 첫 번째 짤은 뭐냐면은 경향신문의 만평인데요. 대통령실 보도 사주의 당무 개입. 이게 터지니까 이제 검찰이 출장 조사라도 한 번 더 다녀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니 그냥 묻어. 지금 검찰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기 그냥 묻는다고 묻어집니까 저게? 번거롭게 그냥 묻어. 명품백 불기소 지금 깔고 앉았는데 그 뒤에는 더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주가 조작 혐의. 주가 조작도 있고 고발 사주도 있고 공천 개입도 있고 지금 터져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지금 언론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한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하는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품백 사건만 해도 제 이제 최채용 목사가 검찰의 비호를 받는 무혐의로. 목사님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신고 의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다 털어준 거죠. 확실히 그런 거예요. 무혐의 사주예요 지금은 전국이. 야, 이 아까 조성은 씨 이야기도 어마어마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윤석열이 고발 사주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조성은 씨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거짓말로 조작을 해가지고 일단 털어줍니다. 그래서 손준성까지 무죄가 나오면 윤석열은 이 사건에 관계없어라고 털어주려고 했는데 윤석열 뜻대로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가린다고 하려질까? 고발 사주 주장 녹취록. 정부 비판 언론 시민단체. 이게 뭐냐면 김대남이 관련한 시민단체들을 고발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고발사죠. 김대남이 시민단체를 앞세워서 언론사들을 고발했다. 그러니까 고발사주 주장 녹취록이 아니라 고발사주 고백 녹취록이에요. 그렇죠. 저기 지금 목덜미 잡혀있는 게 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숨어있는 게 윤석열로 보이죠. 용산. 자, 다음. 전당대회 추억. 김대남 전 행정관 한동훈 뭘 던졌는데 한동훈 등에 꽂히는 좌파 매체 부메랑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원아 참지 마. 그렇지. 이러면 어떻게 왜 참네. 야, 사람 뭐 가오란 표현 잘못됐지만 일본식 표현. 자, 다음. 자, 한 그 한덕수 지금 송장 총리 윤석열보다 더 임기가 한 2개월 더 길 걸로 예상되는 분. 자, 대통령은 대인, 대인이래요. 큰 사람.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 전화가 왔어요.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번 아주 잘한다. 2번 잘한다. 한덕수는 5번. 한덕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5점 척도인가 보죠? 저거는 잘한다? 잘못한다? 아주 못한다. 뭐 아주 못한다. 뭐 이런 거니까. 한덕수도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나중에 한덕수도 전 수사 받을 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받아야죠. 다음. 지금 한국만평인데요. 나는 이제 어중간한 요즘 같은 시기에 어중간하게 중도 표방하는 언론사들을 더 싫어해요. 차라리 조중동은 노골적으로 때리는 힘이라도 있지. 뭐요 지금? 김건희 특검. 지겹다고 뭐 폐기를 한 해 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사실 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 다이너마이트에 지금 시간 찌깍찌깍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겹다 이거 폐기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선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언론사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화백들 입장 같은 거 있는 거잖아요. 뭐야 저거. 현상말 나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부산국제신문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만평 하나만으로 모든 이미지가 다 그 언론사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지금 권익위 에어쇼. 김건희 개입 의혹. 선관위. 에어쇼. 뭐 에어쇼가 선관위 뭐 저 권익위 이런 데가 지금 에어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벌 규정 없다고. 저러다가 이제 서서히 추락하는 거죠. 맞죠. 금방 추락합니다. 자, 다음. 그림 시대의 라인만 보세요. 천공 개입, 공천 개입, 무당 개입, 당무 개입. 야, 한 글자씩 앞뒤로 바꾸니까는 뜻이 다 통하는 애예요. 신기하네요. 이것만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머릿속에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새날 방송에서 소개해주면 엄청 좋아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아. 자 다음. 요거는 똑같은 편이 세 편이 연속됩니다. 전정원 작가님. 자 대통령실은 관저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부인. 정신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천 게임 누가 했나요? 부인. 정신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그 부인이 아닐 텐데요.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이 누구인가요? 부인. 정신한 답변 감사합니다. 참 한국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한자로 쓰면 전혀 다른 건데 부인. 다음. 지금 북핵무기 사용 기도하는 그날이 정권의 종말 윤석열이가 한 말이에요. 그게 한동훈한테는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맥락은 핵무기 사용은 기도하는 날이 정권의 종말이다. 기도하는 한동훈 특검법 수여 기도하는 그날이 당권 종말의 날. 오늘 또 지도부 만찬 열회. 아니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제외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만 몇 사람을 청와대 만찬에 부르면 언론이 뭐라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만찬에 가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다 한동훈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임명장 받은 사람이 한동훈 빼놓고 밥 먹으러 덜렁덜렁 가는 거예요. 자, 한 국민일보 만평인데요. 자, 대통령 지지율 급락, 역대 최저치, 국힘도 동방 추락, 한의사 때문이라고. 한동훈. 의. 의료 장기화. 여. 여사님. 한의사 때문이라고. 이러면 또 한의사들까지 열받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런 효과가 있네요. 다음만 보겠습니다. 유사시 평양 지도부 초토화. 국군의 날 행사 현무 파이브 첫 등장. 근데 여긴 이미 초토화. 경기 침체 자영업 비중 첫 20% 붕괴. 고물가 고금리 서민가. 폐업이 많아지니까요. 아마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자영업자 비율이 일반 선진국보다 한 10%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20% 붕괴됐습니다. 그만큼 많이 망했단 소리죠. 자 그리고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 생중계 중에 보면은 낯익은 인물이 등장을 해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 해병대 정복 입고 저거 이제 해군 나오신 분들은 해군 정복 입고 나왔다는데 저게 해병대 정복이래요. 근데 저기 저 김계환이 가서서 윤석열의 악수를 합니다. 지금 다들 범죄자들 아닌가요? 그렇지. 김계환이가 불면 안 되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 유임시켜준 윤석열이가. 이야, 어제 재밌는 거 되게 많았어요. 지금 나오는 게. 어제 윤석열이가 그렇지 이거 자세히 한번 봐봐요. 이따 다시 한번 더 보여줬다. 김건희 일단 서죠.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저렇게 완전 그냥 한동훈 표정을 이따가 따로 스틸샷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자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는 여기 지금 처음 위에 있는 거는 처음에 입장할 때 약속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나갈 때 약속하는 거예요. 한동훈 사진 저 표정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그 한동훈이 뻘쭘할 때 찍는. 그러니까 한동훈 되게 긴장했네. 예. 아유 진짜 찌질해 보이네요. 저렇게 못났나? 그러니까 사람이 좀 유연하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쓸 기회가 없어요. 저 사람한테. 아니 그렇게 까치발 내딛던 한동훈은 어딜 가고 저렇게 쭈구리가 돼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그다음 감 봐봐요. 개방이가 드디어 커밍아웃 됐습니다. 한동훈 힘내라. 여기는 어떤 기술도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순수한 마음이 담겨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한동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동훈 힘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이 더 골 때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 좀 다시 한번 봐봐요. 좀 다시. 왜 그러냐면 김건희의 표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김건희 표정 한번 봐봐요. 저쪽에 누군가를 보고 짜증이 입 엄청난 거야 지금. 입바이라고 할래 그랬죠. 아니요. 아니에요. 입.
저기 한동훈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저 새끼가 여기 와 있어 이런 느낌인데 봐봐. 근데 돌 때리는 거 그다음 거. 김건희가 어저께 엄청 불이 나가지고 밑에 캡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가 전화를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딴 생각이 아니라 아주 골이 나 있는 표정인데 기념식에서 대통령실 수행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 다 하고 있는데 윤석열까지도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왜 옆에 저 사진 네 장 중에 두 번째 컷에 보면 윤석열이 팔꿈치로 김건희를 찔러요. 감히? 야! 국기에 대한 경례 해야 된다고! 여기 캡션 보면! 너 안 하면 욕먹는단 말이야. 너 안 하면 또 짤 돌아다닌다고. 김태효 꼴 안 봐고. 아 진짜 뭐 감히 대통령을 팔꿈치로 찌르고 말이야. 아니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건희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거든요. 네. 넋이 나갔네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일 꼴 보기 싫은 애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아까 표정 보셨잖아요. 아이씨 뭐 이런 거. 이거 잠깐만 이거 보시고 아까 그거 한번 더 보여줘 봐봐. 저 표정 한번 봐봐. 아이씨. 아이씨. 완전히. 아이씨 저 새끼 저거. 저 새끼 왜 온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 진짜. 그 누가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한동훈만 보면 명태균부터 모든 지금 그 김건희를 향하는 모든 그 분란들의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꼭 걸쳐 있잖아요.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대통령실 저 비서하고 윤석열이가 국기에 대한 경례 해야 됩니다. 아 국기에 대한 경례를 까먹을 수가 있어? 각하 국기에 대한 경례 하셔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 윤석열이도 여기 두 번째 사진에 나오잖아요. 옆구리 쿡 찌른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내가 한번 알려줬다잉.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트집잡기 하는 겁니다. 인정? 억가 아니야 근데. 저게 지금 작년 그 저 거수 경례법이 뭐냐면 윤석열이가 지금 저걸 그늘 인사라고 그랬거든요. 햇빛이 쨍쨍 치니까 그늘 만든 인사냐. 위에 쓰여 있잖아요. 오른손 집게 손가락은 눈썹 끝부분에 위치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원래. 아. 근데 저 경우는 모자를 안 썼을 때입니다. 아. 근데 지금 저 경기를 해본 적이 없는 놈이야 이자가. 네. 헷갈렸겠죠. 모자를 썼다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올해 어떻게 했느냐. 네, 어떻게 했어? 모자를 쓴 것처럼.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저희 모자를 안 썼을 경우에는 눈썹 네. 끝부분에 해야 된다라고 네. 돼 있고 그러니까 바로 뒤에 군인이 모자를 썼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행동의 공통점입니다. 어디선가 들은 기억은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근처까지만 가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 얼마나 바보로 말했으면 어저께도 행사에 그 부대 열중쇼를 아예 까먹을 걸 알고 그 지휘관이 먼저 해버려. 네, 그래서 말이 씹히잖아요. 마이크가 겹친다고 하나? 하여튼 그렇잖아요. 부대 열중쇼. 아, 저게 무슨 경례야. 저거 저 군대 안 갔던 표시를 저렇게 내도 됩니까? 저거는 이제 말년 병장이 장난스레 경례 받아줄 때. 아니 근데 하면. 군 통수권자잖아요. 미리 교육을 시키든지 좀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왜 매년 이러냐고요. 김대남이가 얘기했잖아. 꼴통이라고. 말 안 듣는다고. 진짜 너무 답답해. 지금 제일 잘난 줄 안다고. 저런 무슨 군인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거나 따를 수가 있겠어요? 내 말이 내 말이요. 모자를 썼을 경우엔 그 앞에 창이 있잖아요. 한동훈은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하지. 아유 씨. 다음 보겠습니다. 민원너 내림너. 자, 저 양양군수라고 그랬죠, 저 사람이. 양양군수가 민원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저 이제 유일임이는 저 청문회 했는데 지가 안 나타났고요. 민원사주. 그 다음에 아 저거 이야기 저 우리 저 내림너 이야기는 좀 해야 돼. 미친놈 아닙니까? 왜 내렸대요? 아니 그러니까 왜 내렸냐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거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내려달라고 했다고. 저 여기서 내려요. 그럼
버튼 삐 눌러주면 돼요. 근데 개방이 저거 잘못 만들었다니까. 저렇게 똥 싸려고 내린 게 아니고. 아 근데 그렇게 서서 내렸어. 그러니까 노출을 안 시키려고 이렇게 19금 수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예술적 표현입니다. 아 그런 거요? 예. 문학적 표현주의.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 똥 싸자고 내린 거겠습니까? 아 미치겠다 진짜. 국민의힘은 왜 다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아우씨. 병원놀이 했겠죠. 병원놀이. 저 아야 해요. 주사 놔주세요 했겠죠. 예. 상대가 아, 나 진짜 부끄러워서. 자 다음. 지금 저 사람이요 새롭게 일본 총리가 될 사람이에요. 아. 사실상 뽑혔지. 이시바. 아 이시바. 근데 지금 그 제도. 그러니까 기시다하고는 상당히 다른 결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윤석열이를 지금 고향이 이제 뭐 애완견 뭐처럼 가지고 놀 그렇죠. 거다 이런 특히나 저 사람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이 지적 능력이 뛰어난 건 확실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봤을 때 윤석열이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그게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죠. 자 다음 볼까요. 자 건전 재정. 국유 재산 매각, 세수 펑크. 이거는 아마 윤석열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두고두고 씹힐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펑크가 나서 그걸 건전 재정이라는 거짓말로 막고 그러다 보니까 국유 재산을 매각해요. 어떻게 보면 민영화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근데 국유 재산 매각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알짜만 팔고 있어요. 팔면 안 되는 예. 것들.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만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봐야 재정에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네.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네. 그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박거리 네. 되는 것들을 계속 팔고 있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은 죽음의 백조. 어제 왔었죠. 비원비. 탄핵의 백조가 떴다. 지금 이제 강덕구 의원이 지금 상정가를 치고 있죠. 모든 탄핵의 밤. 근데 대통령 탄핵 당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백조의 발밑에서는 민주당 의원, 개딸, 뭐 조국당까지 지금 탄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탄핵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발밑에 꼭 민주당 뭐 이렇게 조국당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국민의힘도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자포자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발암물질. 예. 네. 자, 그다음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30 폰 요금 연체 1, 2위. 그냥 쉬는 청년. 지난달 256만 7천 명 역대 최고치. 이게 나라냐? 그냥 쉬는 청년 256만 명이라고? 와. 그냥 쉰다. 저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일자리 구하려고 할 때 열심히 면접도 보고 그래요. 근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좋은 일자리는 그러면 나중에는 아예 면접을 안 보러 갑니다. 트라우마 생겨.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한테 진짜 힘든 건 그러니까 처음에 월급이 작아도 되고 일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이 힘든 일을 내가 3년이고 5년이고 꾸준히 해냈을 때 그 다음 스텝이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어려운 3D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버티고 성실하게 배우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어엿한 성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는 비전이 보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직업의 구조라는 게 3D 업종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평생을 그 일로 그냥 사회적으로 낙오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야 지금 이 상태로 꾸준히 버티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문제는 그거를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네.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정부가 노력을 해서 뭔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고가 투입이 되면 그 투입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 부자들 세금은 다 깎아주면서 세금을 투입할 생각을 안 하니 상황이 바뀌지가 않고 그러니까 싼 일자리만 노인들 일자리만 엄청 늘려놓고 있어요. 물론 현대 대한민국 정부들이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가 1% 움직이면 민간에서는 10%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아예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놓고 R&D 예산 깎으면은 그 연구원 하던 젊은 층들이 싹 다 지금 직업 바꾸고 있다는 게 황정화 의원이 최근에 낸 자료예요. 네. 미쳤습니다 지금.
결국은 뭡니까? 그 이직들이 윤석열 찍어놓고 결국에는 저 옆에 여기서 옆 동네 노량진에 가면은 다 망했습니다. 공무원 안 뽑으니까요. 진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거의 안 뽑으니까 네. 거기 청년들이 이제 막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투표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게 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락맨 TV님, 멍 때리는 거니 지정신이 아닌 거니 수심이 가득한 거니 동훈이 때문에 짜증난 거니 그래서 국기 대한 격려도 안 하는 거니 락맨 TV님 라임 주인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뜻앙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